임신을 한 순간 약을 먹은 게 걱정됐습니다. 식당 일이 바빠 아내는 3개월이 되도록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약이 아가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임상실험 테스트가 안 나왔대요. 제가 먹는 약이 지금 이제 사람 몸에 쓰기 시작한 지가 2년인가밖에 안 된 약이라고 2년인가 3년인가밖에 안 된 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8cm면 짧은 거예요. 보통 3.5cm 이상이 정도. 임신 5개월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조산 때문에 수술하라는 말을 들은 후로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병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번 양수가 좀 비치는 거 같아요. 양수가 좀 비쳐요. 그제 밤부터요. 지금도 약간씩 아래가 좀 뜨끈뜨끈하게 양수가 약간씩 나오는 느낌. 약간씩 나온다고?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만약에 양수라면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니까 양수 검사는 아직 안 하셨죠? 네. 예. 저기 양수도 흐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정일이 언제로 돼 있죠? 3월 8일. 3월 8일. 요 까만 게 양수예요. 네. 만약에 뭐 이틀에 걸쳐서 샜다면 이렇게 양수가 풍부하지가 않거든. 근데 아마 제 보기에는 이것만 봐도 양수가 새진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소리가 굉장히 다른 검사에서도 양수는 정상. 광땡이도 괜찮답니다. 좀 못생겼기도 했고요. 괜찮다니까. 그 세상 어느 말보다 고맙더라고요. 카페 설레와 사전 준비는 물론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애들은 모른 척하고 가게를 맡아줬고 동생 부부도 곧 합세한답니다. 어머니까지 인맥을 총동원한 울트라 초특급 007 시크릿 러브 어페어 대작전. 네. 고마워요. 계시다고 이제 하십니다. 모셔볼까요? 네. 어디? 예, 네, 저도. 형들 올라가서 노래도 불러? 어머! 아내가 놀란 모양입니다. 일단 성공! 노래했다 하면 무조건 1등 하는 전대 떨립니다. 여보? 어, 창피해! 나는 더 창피해. 네. 저희 집사람하고 만난 지 기념일이라서 제가 이벤트로 준비를 했어요. 만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저 남자 웬일이지? 하는 아내의 표정. 내일 죽어도 행복해. 계속 행복하자. 아, 박자를 놓쳤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면 숨을 쉴 수 있어서 아내에겐 늘 미안했습니다.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결혼식도 못 올려줄까? 거친 바람 속에도
이렇게 부족한 나를 넘치게 사랑해주는 아내 덕분에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울을 때도, 내가 그럴 때도 무조건 내 편인 사람.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아마 추억일 것 같아요. 출산 예정일 2주 전. 양수가 터졌습니다. 여주에는 아기를 낳을 병원이 없어 양평까지 달려왔습니다. 요즘 마은은 오산도 아니라며 진통이 있는데도 밤 11시 반까지 일한 아내. 나왔습니다. 광땡입니다. 우렁차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마음 졸이게 했던 아기. 아이 예뻐라. 광땡입니다. 이제 70일 조금 지났는데 발열이 남다르죠. 목청도 남다릅니다. 작은 형은 감당을 못해서 큰 형이 나섭니다. 어? 뚝 그쳤습니다. 야, 이럴라고 운동했어? 어? 내가 이럴라고 운동했냐고. 너 조용히 해. 큰형 등에서 금세 골아 떨어졌네요. 왜 이상한 데 걸 껐어? 이거 누가 껐어? 이거. 저희 식당 많이 달라졌죠? 새 메뉴가 인기입니다. 이 정도 꽃배기는 요즘에 일하는 거 너무 즐거워요. 아내가 즐거운 이유 더 있습니다. 복덩이가 태어난 것 같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졌어요 지금.
복도 없어졌다 그러고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고 프로틴 수치도 떨어졌고 너무 다 좋아지는 일만 생겨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해요. 왜? 응? 호사다만 뭐 이런. 아. 걱정이 될 만큼 행복한 시간. 지난 1년 사이 70억 지구인 사이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연. 당신들이 있어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